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이후에 연일 시끄러웠던 양산 평산마을인데요.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제주도로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휴가를 떠났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물놀이를 하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포착이 됐습니다.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. 하얀 모자 문재인 대통령이잖아. 눈이 안 보이잖아. 아, 너 안 보이는구나. 이야,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. 손 흔들어야지, 손 흔들어야지. 좋아 보입니다, 문재인 전 대통령. 여기 보면 아쿠아슈즈 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래시가드 입은 김정숙 여사의 모습도 보이는데, 일단 사진 많이 공개됐어요. 김은식 교수님, 일단 어떻게 보이세요? 뭐 이제 바로 이 직전에 대통령이셨고 또 퇴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국민들한테는 또 많은 관심과 눈에 띄는 분 아니겠습니까? 대한민국 어디 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몰라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제주로도 휴가를 갔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. 당연히 저게 언론사나 관련된 유튜버들도 찾아갈 수도 있고 당연히 또 제주도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죠.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나 눈에 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뭐 좋든 나쁘든 셀럽 아니겠습니까? 당연히 뭐 찍죠. 찍고 관심을 끌게 돼 있고 여기저기 화면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뭐 충분히 뭐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의 관심을 뭐 끄는 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제주에 와서 일주일간 휴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게 옳으냐 그러냐 갖고 뭐 정치적인 논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일단 뭐 퇴임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개인의 여가 또 개인의 휴가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. 수염을 덥수룩하게 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까 영상에 보면은 뭐 손 흔들어 달라고 시민들이 얘기했더니 김정숙 여사가 먼저 남편에게 뭐 문 전 대통령이 그걸 바로 못 봤으니까 그런 영상까지 보였어요. 근데 이도훈 의원님, 꼭 그 휴가만 즐기는 건 아니고 아까 저기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탁현민 전 비서관도 같이 휴가를 동행했는데 제주도지사도 만나고 혹은 뭐 고민정 의원도 같이 잠깐 제주도를 방문한다는 뭐 이른바 말하자면 정치적 행보도 아주 조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우선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주도 왔는데 같은 당 소속인 이제 제주지사는 뭐 의례적으로 만나야 되겠죠. 예. 아, 화면에 보이는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은 동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주살이를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탁현민 비서관이 그 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휴가를 온다는데 안아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아 그래서 저 화면에 같이 보이는 것 같고 고민정 이제 의원이 지금 제주도 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최고위원에 지금 출마해서 선거운동 차원에서 제주도에 그렇게 뭐 저 대의원이나 뭐 권리당원이나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왔으면은 또 만나지 않을 수 없죠. 고민정 의원은 조금 지금 정치적으로 좀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당장 최고위원에 당선이 돼야 되고 최근에 민심을 얻어야 됩니까? 그렇죠. 최고 그리고 민심이라도 많이 얻으면은 뭐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죠. 특히 최근에 우리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그 의원을 굉장히 그 지지를 하죠. 저소득층이 그 국민이 많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그거 맞습니다. 2024년 그 총선 때 고민정 의원은 추미애 의원과 아마 지역구 공천을 놓고 다투어야 될 거예요. 광진이요? 그렇습니다. 서울 광진을이죠. 그래서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그 친문으로 지금 뭐 알려져 있으니까 최대한 문 대통령의 지지를 많이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뭐 향후 좀 넓게 보면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원에게도 좀 더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대표로 당선되면은 현재 그 추미애 의원이 먼저 그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제주도 휴가 사진을 보다가 이제 다음 총선 광진 얘기까지 나왔네요. 예. 이번 휴가에 같이 함께한 탁현민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같이 들어보겠습니다.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시위 앞에 하고 있는 거. 예, 뭐 보편합니다.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고 저는 잊혀지시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아는 대통령의 성정은. 그러나 그 대통령의 노력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
그래서 이제 휴가 초반이니까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이 제주도 어딜 명소들을 갈 때마다 사진 포착되는 장면들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될 것 같은데요. 이승훈 변호사님. 지금 양산 평산마을 진짜 조용하다면서요. 대통령 휴가를 떠나서. 네, 그렇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양쪽에서 집회를 다 멈췄다고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평산마을 주민들이 다행히도 간만에 휴가를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잊혀진 사람으로 계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앞으로도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평산마을 주민들의 어떤 고통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한 지금 이 영상들을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바지에 선글라스에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예. 또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집에서 좀 휴가를 즐기고 계신다는데 맞아요. 또 국민들과 함께 좀 어울려졌으면 좋을 건데 최근에 어떤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지지율 문제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조금 빨리 좋은 여권이 제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지율 떨어졌다고 뭐 어디 안 가셨겠어요? 안 갔겠어요?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고. 전직 대통령의 휴가, 뭐 현직 대통령 휴가 얘기까지 뭐 짧게 만나봤습니다. 문 전 대통령 제주 휴가 소식 살펴봤고요. 다음 주제는 좀 더 앞순위 가보겠습니다. 이재명 의원 얘기입니다.